있지만 철하의 숨은 인재를 찾았으라고 그렇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국정원 파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면 정부의 행안부, 예. 행안부 파일하고 예. 국정원 파일에는 전국의 인재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죠.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지금 국정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예. 파일을 활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전환 자료라고. 예, 전환 자료. 예, 그걸 자기가 가지고 그 활용을 하고 예. 행안부 국정원 자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미정한 것 같고 이러다가죠. 2학기 되면 전국 위기 옵니다. 아, 배정에서. 2학기가 아니라 지금 길거리 예. 나갔죠. 벌써 나왔잖아요. 그 텐트 자 나왔잖아. 그러면 자 이명박 같이 그럼 초장에 봐주다가 벌벌 떨다가 나는 이명박 씨가 진짜로 그 아침에서 불렀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김두구 그저 연설문 작성자가 그렇게 넣었을 뿐이라고 나는 강력한 혐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물론 노래 그런 거 부를 가치 안 보이고 좀 처량하게 그냥 청성 떨다가 된통으로 걸려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이명박 해고로 인한 뭐 이런 쪽 나오죠. 2008년 저 횃불 시위 예, 전야로 예. 어게인 어게인 왔잖아요. 2008년이 어게인. 예, 예. 그거 조짐이 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좀 다행인데. 아, 날씨가 지금 희한하게 비가 많이 와서 살려줬잖아요. 아, 지금 폭염 때문에. 저는 그때는요. 제가 저기 강화문역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마다 그냥 글 써가지고 조갑제닷컴에 올릴 때인데. 아 정말 취재 기자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그 생각납니까? 그 저 코리아나 호텔 건너편에 그 전경 버스 불탄 것들을 한 달간 방치해 놓고 있던 거. 그건 어느 도당인 겁니다. 지금보다. 아 그때 진짜 누구 용감한 군인이 없을 게 천만다행이지. 지금 저 전국이 심각하거든요. 예, 정말 심각합니다. 국정 문제도 뭐 NL도 그렇고. 아 그래서 이 교수님 가만히 보면 말이죠. 결국은 지금 5.16으로 이렇게 나라가 주저앉느냐 마느냐 또 마지막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예.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 문제가 생기도 예. 한국이 핸들링 할 수 없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북한이. 아, 뭐 그렇죠. 그럴 일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 뒤죽박죽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용기 있는 자를 알아봅니다. 그렇죠. 예. 용기 있는 자를 알아보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휴가를 갔다가 그때 휴가 가는 시기도 참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뭐 그래 하루 만인가 뭐 이틀 만인가 올라왔는데 당당하지 못했나. 지금 누구하고 상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 저 옛날 원로위원회라든가 예. 이런 게 저 자문단이 이걸 저 어드바이저를 예.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누구하고 이 주목을 상의해가지고 핸들링 하는지. 그렇지 내일이 3일이죠. 내일이 8월 3일이죠. 원로도 사람이 없어요. 핸들링 어드바이저는 좀 사람이었다니까. 예, 내일 뭐 그렇게 이제 민주당 주도하에 촛불시를 한다는데 그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벌써 강화문 일단 그게 포토제닉 효과가 크단 말입니다. 밤에 불을 켜면은 예. 자 저걸 방치하고 저걸 넘어가면 발 또 커져요. 예. 촛불도 2008년 촛불도 초동 예. 지나면 안 돼서 커지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또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이 정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5년 5개월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꼴을 보는지 5년 5개월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뭘 잘못했길래 우리 저렇게 벌벌 떨고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 잘못한 거 없어요. 흔드는 사람들 조치 취해줘야 돼요. 예. 흔들흔들 하는 사람 흔들이 예. 흔들이 꿈도 그거 다 어디가나 대가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흔들흔들은 조치 취해 저기 북한군에서 그 우리 왔던 그저 상자 출신 김유성, 말, 예. 김유성 씨가 그러잖아요. 대가리를 치면 되는데 왜 대가리를 안 치느냐 이거야.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서경원한테 만물 받은 김대중 씨 또 먼치잖아. 김대중도 그랬잖아. 김영삼도 그랬잖아요. 김영삼도 정치 불법 정치 자금 그게 제2 광주사태 거불내가지고 그랬거든요. 자 예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자 언제까지 그럼 그쪽을 거벌려가지고 언제까지 하려합니까? 그쪽 사람들도 다수가 아니에요. 그쪽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가위 눌린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 가위 눌린 국민들의 가위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좀 흥분했습니다. 네,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